자, 오늘부터 전기이론 문제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원자핵의 구속력을 벗어나서 물질에서 자유로이 이동할 수 있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원자핵이 있죠. 원자핵. 원자핵. 원자핵에는 요 안에는 양성자, 플러스라는 양성자하고 그 다음에 전하량을 전혀 띄지 않은 중성자하고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플러스는 뭐다? 양성자라고 한다. 양성자. 또는 성자를 빼고 양자라고도 이렇게 줄여서 얘기를 하고, 또는 뭐 양전하 이런 말도 써요. 양전하 다 같은 말이다. 양성자, 양자, 양전하. 우리가 말하는 플러스, 그죠? 자, 그래서 플러스라는 그 양자가 요 안에 있어. 원자핵 안에 있고 중성자가 있다. 그러니까 중성자는 어떤 전기적 성질을 띠지는 않지만은 무게는 가지고 있지. 무게는 거의 그 양자하고 거의 같아. 아주 0.0000 얼마 정도 커. 그렇지만 그냥 거의 같다고 봐. 무게는 거의 같다. 그렇지만 전기적 성질은 중성을 띠고 있다. 플러스도 아니고 마이너스 아니고. 자, 그럼 원자 핵을 돌고 있는 이 궤도를 돌고 있는 게 있어요. 요 궤도, 요게 뭐냐? 전자가 요거는 마이너스. 그래서 요런 마이너스는 전자다. 전자. 전자. 그래서 요 전자가 이렇게 돌고 있어요. 돌고 있으면은 이게 원자핵이니까, 원자핵이 플러스 성질을 가지니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항상 이렇게 붙으려고 그러잖아. 에? 흡입력이 존재하죠. 그래서 얘는 얘로 항상 구속을 하게 돼. 그래서 흡입력이 작용한다. 요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를 항상 달라붙으려고 하니까 흡입력. 그래서 얘는 이탈을 안 해. 요 가까이 궤도에 도는 마이너스 전자는 이탈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전자를 명칭을 할 때 뭐라고 부르느냐? 구속 전자라고 부른다. 구속 전자. 그러니까 이 원자에게 구속이 돼서 어떤 이탈을 하지 않는다. 이탈을 하지 않는다. 자, 원자에게 이런 궤도가 계속 있어요. 뭐 2궤도, 3궤도 있는데 얘를 최외곽 궤도라고 보자 이거지. 최외곽 궤도. 최외곽, 이제 가장 끝의 궤도. 최외곽 궤도에서 돌고 있는 전자는 이 원자핵으로부터 상당한 거리가 있다. 그렇죠?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얘는 이탈을 할 수가 있어. 여기 외부의 대전체가 어떤 이 플러스라는 어떤 물질이 이렇게 유혹을 하게 되면 얘는 이제 멀어졌잖아. 사이가 멀어졌어. 이제 새로운 어떤 파트너가 플러스라는 게 뭐 놀자 하고 이렇게 가까이 오면 어떻게 돼? 얘는 놀러 간다 얘가. 이쪽으로 이동을 한다 얘가.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이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전자를 뭐라 그런다? 이런 전자를 자유롭다. 자유전자라고 한다. 자유전자. 자유전자. 그래서 최외곽 궤도의 원자핵을 최외곽 궤도에 돌고 있는 전자는 언제나 외부의 대전체가 오면은 이동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전기의 흐름의 정의를 이렇게도 얘기해요. 전기의 흐름은 곧 자유전자의 이동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얘기해요. 자유전자의 이동. 그러니까 자유전자가 이동해서 전기가 흐르는 거야. 자유전자가. 자유전자. 자, 그러면 여기에 뭐 양성자, 전자, 중성자 이렇게 있는데 이제 다음 문제에서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책에서 배운 분들은 이걸 배웠지만 이걸 한번 정리를 해두는 게 좋죠. 자, 입자하고 그 다음에 전하량. 전하량의 단위는 쿨롱. 그 다음에 질량. 질량의 단위는 킬로그램. 자, 입자가 양자가 있고 양성자, 양자. 그 다음에 중성자가 있고 전자가 있다. 자, 양자의 전하량은 플러스. 플러스는 안 써도 플러스지. 어쨌든 하여튼 플러스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이야.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 중성자는 전기를 안 띄니까 전하량이 없죠? 0, 0, 0. 전자는 얘가 플러스면 얘는 마이너스. 그러니까 얘하고 부호만 다르고 크기는 똑같다. 마이너스 19승. 질량은, 질량은, 양자의 질량은 1.67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7승 킬로그램. 중성자도 얘하고 거의 같다고 봐요. 약간, 뭐 거의 같지, 뭐 0.2 차이는 거의 같다고 봐도 돼요. 근데 뭐 약간 차이 나지만 같다고 봐. 거의 양자하고 중성자하고는 같다. 자, 전자는, 전자의 무게는 9.10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1승 킬로그램이다. 자, 그래서 이 양자와 전자의 무게 차이가 얼마 난다? 1840배의 어느 게 무거워요? 얘가 무겁지. 마이너스 27승이니까. 그러니까 양자가 전자보다 1840배 무겁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무게에 대한 게 과거에는 전혀 안 나왔는데 요즘 하도 잘 맞히니까 이런 이제 사이드로 애매한 이런 게 한 번씩 나와. 어느 게 무거우냐 이런 거. 자, 이렇게 정리를 하고 문제를 다시 보면은 1번은 뭐예요? 자유전자 되죠. 2번 전자의 전기량 여기 써 있죠? 전자의 전기량은 9.10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1승 킬로그램. 그렇지. 전자의 전기량이구나. 전자의 전기량 2번. 다시 전자의 전기량, 이게 전하량을 전기량이라고 돼. 같은 말이야. 전기량, 전하량 이렇게 같이 써요. 자, 그러면 전자의 전기량 또는 전하량은 뭐야? 마이너스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이다. 이때 이 마이너스는 어떤 걸 가리키는 거야? 이 마이너스는. 마이너스는 방향을 가리키지. 어떤 우리가 수학에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아니고 얘는 방향이야. 그러니까 방향이 반대로 간다. 뭐의 반대? 양자의 반대. 양자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면 얘는 전자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간다. 얘하고 반대지, 방향이 가는 게. 얘는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면 얘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한다. 이런 얘기죠. 방향. 그러니까 뭐 크기로 나타내면은 굳이 뭐 방향까지는 알 필요는 없죠. 크기를 만약에 물어보면은 뭐 얘는 없어도 돼. 그래서 2번 같은 경우는 어떤 크기만 물어보니까 꼭 마이너스는 안 써도 된다. 3번. 한 개의 전자 질량, 한 개의 전자 무게죠? 한 개의 전자 무게가 얼마야? 9.10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1승 킬로그램. 4번. 4번 문제는 일렉트론 볼트. 얘를 일렉트론이라고 읽어요. 일렉트론 볼트는 요거는 몇 줄인가 물어봤죠? 몇 줄인가.
줄. 줄. 사람 이름이죠? 줄. 단이야, 줄. 근데 이 줄이라는 사람이 어떤 거를 정의했어요? 에너지. 응? 에너지를 줄이라는 사람이 만든 거야. 에너지에 대한 정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을 기리기 위해서